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가 EC2 인스턴스를 만들었죠. 컴퓨터를 만들었고 거기에 OS를 깔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그 컴퓨터에 한 번도 접속해보지 못했어요. 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걸 확인할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거기다가 웹서버를 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서버를 깐 다음에는 거기다 HTML을 탑재해서 우리가 퍼블릭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 컴퓨터로 접속해서 우리가 만든 HTML을 브라우저로 다운로드하게 되면 일단 우리 수업에 큰 고비를 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마 오늘의 미션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접속 이 EC2 인스턴스를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 이걸 제어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원격 제어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 인터넷 너머에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원격으로 제어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네이트온으로 치면 네이트온을 깔아야 되는 거죠. 원격 제어 다 해보셨죠? 예, 그거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SSH라는 겁니다. Secure Shell이란 뜻인데 이 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서 투프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Secure가 붙었다는 건 뭔가 좀 더 안전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얘가 안전하다기보다 얘 전에 쓰던 게 안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탤렛이라는 거 써보셨나요? 뭐 들어본 적도 있고 뭐 새로운 데이터맨 프로 뭐 이야기 뭐 이런 거 예, 그걸 들어보셨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탤렛을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탤렛은 Secure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어떤 정보를 평문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텔레스는. 자, SSH로 교체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SSH로 제어하는 시스템은 GUI 시스템이 아니에요. GUI는 뭔가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윈도우나 여기 보시는 아마존 웹서비스처럼 UI가 있어요. 그래픽하게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GUI가 뭔지를 알려면 GUI가 아닌 걸 보면 금방 압니다. GUI부터 안 사람은 GUI가 뭔지 설명을 해봤자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사람이 뭐냐 설명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얘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건 이따가 지금 안 해도 되고요. 일단 윈도우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까셔야 돼요. X쉘을 깔아야 됩니다. X쉘. 다른 것도 있어요. 푸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X쉘을 좀 선호해요. 예, 완성도도 좋고 예, 국내에서 또 개발했고 개인이나 학교는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에서 쓰실 때는 유료로 쓰셔야 돼요. 라이센스 위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윈도우도 있고 맥도 있어요. 그죠? 예. 윈도우도 있고 맥도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복잡하게 머리를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수업의 최대 위기입니다. 최대 위기. 뭐냐면 저분한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아니 그냥 옆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돼. 힘내세요. 힘드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잘하시는 분은 챙겨드릴 게 없어요. 안 피곤하신 분도 챙겨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피곤하신 분은 되게 고생하면서 지금 하고 계신 거니까 그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 잘 못했거든요. 잘 못한 게 아니라 애매하게 못했어요. 중간. 저는 어느 순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간이 위대하다. 왜냐면 공부 잘하면 재밌으니까 잘하잖아요. 그죠? 잘하니까. 남들보다 잘하니까. 그 꼴찌는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예? 어차피 공부 안 하니까. 근데 중간은 이유도 없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유도 없이 열심히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제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 깨셨기를 바라고. 자, 윈도우가 있고 맥이 있어요. 각각이 접속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왜 윈도우는 뭘 깔고 맥은 안 까냐? 맥에는 내장돼 있기 때문에 안 깔아요. 윈도우는 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까는 겁니다. 그럼 윈도우가 후진 거냐?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윈도우는 이 운영체제 역사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운영체제 유닉스, 리눅스, OSX 얘들은 다 비슷하게 범 유닉스 계열이에요. 예. 그리고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운영체제가 있는데 윈도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두 가지의 운영체제가 크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OSX는 리눅스나 유닉스 이런 것들과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한 시스템인 SSH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는 내장 안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X쉘입니다. 예. 자, X쉘 다 까셨나요? 일단 윈도우 쓰시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고, 맥 쓰시는 분들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릴 거니까 나중에 혹시 우리 살다 보면 윈도우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가끔씩 스틱이 필요하듯이 운전할 때. 그러니까 그냥 구경하세요. 구경하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부터 실습이에요. 우리 모두 실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제가 만든 컴퓨터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임대해 드릴 거예요. 예, 돈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쓰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쓰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셔야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위에 있는 것이 저의 그 제 EC2 인스턴스의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제 EC2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는 패스워드인 프라이빗 키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하실 거고, 이제 자신의 컴퓨터가 있는 분, 자신의 인스턴스가 있는 분들은 이거 쓰실 필요 없고요. 자기 거 쓰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걸 보셔야 되고, 혹시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계정은 수업 끝나고 제가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로 들어오신다고 접근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깜빡하면 접근할 수 있겠죠. 예, 제가 혹시 깜빡했으면 알려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컴퓨터를 열어두면 이 컴퓨터가 나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예,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과금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이건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자신의 컴퓨터를 쓰실 분들, 자신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인스턴시스로 들어가셔서 제가 컴퓨터가 두 대가 러닝 상태네요. 자, 여기서 자신의 컴퓨터를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이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DNS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이따가 제가 도메인 그 컴퓨터의 주소를 얘기할 때 이걸 쓰시는 겁니다. 이게 이 컴퓨터의 주소예요.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뭐 너무 길어서 도메인 같이 안 보이겠지만 이거 엄연한 도메인입니다. 왜요? 자, 아셨죠? 지금 우리가 뭘 갖고 있냐면 하나는 접속할 수 있는 주소, 저 컴퓨터에 대한 주소, 그리고 또 하나는 접속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다 갖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네. 자,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 요 주소는 지금 우리가 접속을 할 수 없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접속을 할 수가 없고요. 예. 이런 일이 계속 있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러지 마세요. 예. 공공장소예요. 자. 됐고. 자, 이제 윈도우부터 접속을 해봅시다. X쉘을 일단 키세요. 엑셀을 저는 켰습니다. 자, 핑. 아마 처음 까셨으면 뭐가 떠 있을 거고
이게 떠 있을 겁니다. 맞나요? 얘가 떠 있나요? 예.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세요. 이건 뭐냐면 얘는 SSH 클라이언트입니다. 예. 자, 우리가 아까 웹 클라이언트라는 거 배웠죠? 웹 브라우저 웹 클라이언트죠? 얘는 뭐냐면 SSH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원격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컴퓨터 EC2 인스턴스 안에는 SSH 클라이언트의 카운터 파트너로 뭔가 있을까요? 있어요. SSH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설치했냐면 우리가 아니라 아마존에서 설치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격으로 제어하려면 당연히 서버를 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아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SSH 클라이언트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SSH 서버를 원격 제어하게 되는 거예요. 예, 원격 제어하는 모습은 곧 알게 되고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세션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웹브라우저 탐색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는 뭘 하나요? 북마크를 하죠. 이거 북마크입니다. 예, 자주 접속하는 서버를 북마크하는 거예요. 자, 이름에다가 뭐 저는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고 여러분은 아무 이름이나 쓰셔도 됩니다. 요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 북마크할 때 사이트의 이름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그 낙오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 호스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호스트는 무슨 뜻이냐면 인터넷상에 연결되어 있는 한 대 한 대의 컴퓨터가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면 요 호스트는 뭘까요? 이 한 대 한 대의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다시 말해서 주소, 다시 말해서 URL 또는 IP가 들어가겠죠.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요 IP를 여기에 예, 입력하는데 자, 제가 여러분의 권리를 좀 박탈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하셔서 아까 거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카피 예, 바다손님 카피하시고 낙타님도 카피하시고 거북이님도 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근데 화면이 작기 때문에 제일 앞으로 가서 E라고 적혀있는지 확인하시고 제일 끝에 M으로 끝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앞에 HTTP 이런 거 붙어있으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가 북마크의 이름을 정했고 그리고 북마크의 URL을 정한 것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은 로그인이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사용자 인증으로 들어가시면 자, 사용자 인증에 사용자 이름과 암호에다가 일단 이름부터 넣으시는데 우분투라고 적으세요. 우분투. 왜 우분투냐? 그럼 우분투한테 물어봐야 돼요. 얘네가 기본 아이디를 우분투로 세팅해 놓은 거예요. 예, 우분투. 자, 핑. 됐나요? 예. 그 다음에는 암호가 있는데 여기 암호 칠 수 없어요. 암호 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파일을 제출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방법에서 패스워드 말고 퍼블릭 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퍼블릭 키. 퍼블릭 키. 자, 핑. 찾아보기. 자, 여기 찾아보기 버튼 있죠? 요거를 누르고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바탕화면에서
저는 바탕화면에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한거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자, 한번 보세요. 일단 보십시오. 가족이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 또는 자기의 이 키 있죠? 다운받은 파일 그걸 선택한 다음에 화면으로 와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한 파일의 이름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빨리 해보세요. 자, 이제 진행합니다. 자, 여기 키를 선택하셨죠? 키를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 보세요. 일단은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사용자 키에 OT키라고 저는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잘 됐나요? 예.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북마크가 완성됐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핑. 예.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저도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연결 눌러보세요. 그러면 알수 없는 호스트 키가 나오죠? 이건 아직까지 한 번도 접속한 적 없는데 접속하는데 뭐 문제 없냐?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락 및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에러가 아니에요. 이게 안 뜨면 불안한 거예요. 자, 수락 및 저장. 자, Welcome to Ubuntu 12.04가 뜨면 여러분이 그 일본에 만든 그 서버에 접속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에서 우리의 그 인프라에 접속하는 방법까지 해봤고요. 이제 맥을 할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눅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운영체제가 유닉스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에서 사용하는 다른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은 다른 서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윈도우 쓰시는 분들 내일 아니라고 안 보시면 안 돼요. 예,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맥에서 우리가 SSH를 통해서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키보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조교님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 딴짓하고 계셨어요, 조교님. 보통 뒤에서 게임을 하시는데 자, 일단은 터미널을 키셔야 돼요. 터미널. 예. 터미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 제가 헷갈렸어요. 자,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실제 현실에서 터미널이 뭐예요? 어디론가 여행을 떠날 때 터미널을 통해 가죠? 뭐 비슷하게 생각합시다. 예, 그래서 요 컴퓨터에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시작되는 스테이션이 일종의 터미널인 거예요. 예. 자, 터미널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이미 있습니다. 윈도우에도 있긴 한데 체계가 완전히 다르긴 해요. 자, 여기 스포트라이트 지금 키셨죠? 조교님이. 자, 여기서 터미널이라고 한글로 치셔도 되고, 영어로 TERM까지만 치셔도 돼요. 터미널이라고 치시면, 자, 저렇게 시커먼 박스 하나가 나올 겁니다. 저게 터미널입니다. 저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켜주시면 돼요. 예. 요즘 화면이 좀 깨지는 거는 지금 해상도를 이 색을 좀 낮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글씨 좀 키워주시겠어요? 예. 자, 이렇게 생긴 게 나오죠. 막 무섭죠? 예. 다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파일을 잘 다운로드 받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예.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써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써보시면 아, GUI가 뭔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GUI만 봐서는 GUI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마치 한국에 살고 있으면 평생 한국에 살았으면 한국이 잘 뭔지 잘 모르는데 일본 같은 데 한번 가보면 아, 한국이 그런 곳이구나라는 걸더잘알수 있죠. 예, 사실 예, 그런 거죠. 자, 이건 제가 할게요. 자, CD라고 쳐보세요. CD.
컴퓨터에다가 CD는 이 체인지 디렉토리라는 뜻입니다. 자, 체인지는 바꾸다. 디렉토리는 디렉토리를 바꾸다. 그래서 현재 이 터미널, 같은 이 옛날에 그 만들어진 컴퓨터들은 파일과 디렉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파일과 디렉토리 빼고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컴퓨터가 켜져 있는 이 상태에서 제가 자 CD 말고요 ls-aa라고 치고 엔터를 쳐보면 자 이렇게 뭐가 쭉 뜹니다. 이거는 그냥 보세요. 이건 뭐냐면 현재 제가 이 터미널 상에서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 상에 있는 디렉토리나 또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대상으로 명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어디냐면 pwd라고 하면 유저라는 디렉토리 밑에 ujuc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에 저는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유저는 같을 건데 뒤에는 자기 닉네임이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일단 구경, 관광. 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런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뭐 삭제 파일 이름 이렇게 쓰면 현재 이 디렉토리에 있는 그 파일을 삭제한다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운영체제에서 이 파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의 추세는 점점 파일을 감추는 추세로 갑니다.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그 아이패드나 또는 이런 것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일이란 존재가 거의 없어져요. 없습니다. 예, 왜냐? 사람들이 이걸 핸들링하는 거 어려워하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하지만 다 있어요. 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파일이 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 걔들이 개발자가 되기 전까지. 예. 이제 개발자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 아직까지 일반인들의 영역인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개발자 영역으로 넘어올 겁니다. 그렇다고 얘가 없어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러면 여기서 CD 하고서 대문자 D, O, W 이렇게 쫙 입력하세요. 엄청 빨리 입력했죠? 자,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탭. DO까지만 입력하시고 탭을 딱 때리면 얘가 되게 똑똑해서 현재 디렉토리에 만약에 DO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디렉토리가 하나밖에 없다면 알아서 자동 완성을 해준 거예요. 탭키를 눌러서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현재 자신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가 현재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downloads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pwd 그쵸? pwd는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아까 여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다운로즈로 갔죠. 다운로즈로 간 이유는 cd라는 명령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ls-al ls는 리스트란 뜻이에요. 리스트. 파일과 디렉토리의 리스트를 보여줘 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있는 건 옵션인데 일단은 설명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별표 .pem 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혹시 여기 다운로드 받아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ot.otkey.pem이 나오고 test.pem이 나오죠? 파일이 두 개인 건 우리 조교님이 오랫동안 이 컴퓨터를 빌려주셨기 때문에 저번 기수에서 사용했던 파일이겠죠. 예, otkey.pm이 우리가 쓰고 있는 파일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 나오는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 현재 디렉토리에 그 파일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맞아요? 예, 확인한 겁니다. 확인을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한 거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은 자,
요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요거는 퍼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퍼미션. 퍼미션은 권한이란 뜻입니다. 권한. 권한은 뭐냐? 저 파일을 제어할 수 있는 자격을 사람들에게 차등을 주고 있는 것이 권한이에요. 그러면 권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RW 요거는 권한이 없 요거는 없다는 뜻인데 R은 리드, W는 라이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세 개의 첫 번째 나오는 세트가 오너예요. 아이고. 자, 오너는 뭐냐? 이 파일의 소유자입니다. 이 파일의 소유자는 여기에 적혀 있는 이첫 번째에 있는 것이 거시가 아니라 이분이 소유자입니다. 이분이. 자, 그 다음에 요렇게 R이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 자릿수에 있는 요것 있죠? 요거는 그룹이 읽기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W가 없죠, 얘는? 얘는 쓰기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룹은 누구냐? 여기 있는 요것이 그룹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그룹 개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 그리고 이렇게 환한 표정. 저거는 뭐냐면, other, 기타 등등이 읽기 권한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타 등등은 누구냐? 이 조교님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이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패스워드 파일을 이 컴퓨터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볼수 있다라는 게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은가요? 안전하지 않죠. 이거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요 파일의 퍼미션, 권한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럼 권한을 한번 바꿔줘 볼게요. 자, 이거 수도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씁니다. 자, CHMOD. 자, CH는 체인지예요. 모드는 모드죠. 어떤 모드냐면 권한의 모드를 바꿔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모드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600. 자, 600인데 600이면 뭐냐면 이렇게 하면 헷갈리시겠다. 자, 하나씩 합시다. 제가 한칸 띄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5는 other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R은 other의 읽기 권한을 제거한다. 그리고 OT key.pem 이 파일의 권한을 저렇게 조종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오, 놀라운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거 되게 입체적인 겁니다. 자, 패스워드 입력해 주세요. 이제 이 패스워드는 저도 공유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조교님과. 여러분도 공유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자, 이렇게 한번 빨리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자, 이렇게 여기가 뻥 뚫렸죠? R이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똑같이 해서, 자, 제가 빨리 입력했죠? 자, 화살표 키, 위로 가는 화살표 키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입력했던 명령들이 히스토리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로 가는 화살표 키를 누르면, 예, 이렇게 되고, 위로 가는 걸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화살표 키를 눌러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 대신에 이제는 그룹을 빼야 되니까 얘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하냐? G라고 쓰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아직 하지 마시고, G. 됐어요. 해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유는 유저란 뜻입니다. 저 파일의 유저란 뜻이고, 마이너스 R을 하면 안 되겠죠. 유저는 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W. 근데 이 파일을 쓸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W에서 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파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기 권한을 주고 싶다면 마이너스 대신에 더하기를 쓰는 거예요. 예, 아셨죠? 예, 더하기를 쓰면 유저의 이 파일에 대한 유저의 쓰기 권한을 추가한다. 빼기면 이 파일에 대한 유저의 쓰기 권한을 뺀다가 됩니다. 엔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저 파일이 안전해진 겁니다. 예, 그 유저를 제외한 그 누구도 이 파일을 열람할 수 없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사실 안전하게 보관 안 하면 접속이 안 돼요. 이렇게 엉망으로 퍼미션 해놓고 접속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컴플레인을 합니다. 시스템이 경고창 막안 예쁘게 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접속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다 했어요. 힘들죠? 이게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GUI 같은 거 신경 안 쓰게 돼요. GUI는 어떤 점에서 좀 구려요. 예. 모든 점에서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제 접속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접속은 어떤 통신 방법이라고 했죠? SSH. SSH. 자, 이 SSH라고 이렇게 입력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SSH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접속하겠다라는 명령입니다. 예. 그리고 -i 일단은 듣죠? 예, 요거 쭉 입력하는 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제 얘기를 일단 쑥 들으시고 제가 엔터를 딱 치면 그때 실습 시작입니다. 자, -i라는 건 요런 거 옵션이에요. 옵션. 옵션은 뭐냐? 요 명령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동작을 변경하고 싶을 때 요런 것들을 주면 돼요.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지금 잘 이해 안 가도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i는 무슨 뜻이냐면 어디 있어요? 보이나요? 아이덴티티 언더 파일이죠. 뭐 아이덴티 저거는 이제 인증과 관련된 파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키 하나 누를 때마다 시간이 전 여기 있는데 이제 눌러지죠. 자, 우리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 있죠? OT key.pem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SSH로 접속할 때 패스워드로 OTKey.pm이란 파일을 제출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그렇게 동작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엑스쉘에서 로그인할 때 사용했던 아이디가 뭐였어요? 우분투로 접속을 할 거면 이 명령어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분투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골뱅이 지금 입력이 되고 있을까요? 예? 네? 그쪽에서 넘어갔어요? 자,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전설적인 분이 계세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더 아트 오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성함이 뭐죠? 부끄럽네요. 그분 이름을 까먹고 있으니 이 동영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분이 정말 컴퓨터계의 정말 신이라고 할 만큼 코딩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대회에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끙끙 앓고 있는 문제를 전광석화처럼 쫙 풀어내고서 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잘하냐고 하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 학교에 컴퓨터가 아니 학교가 아니라 그 지역에 컴퓨터가 한두 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 컴퓨터를 쓰려면 줄을 쫙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딩을 하러 가기 전에 계속해서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계속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 머리로 코딩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석판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마음으로 코딩을 했다라는. 예. 그러니까 이미 머리로 생각이 다 끝나 있는 거죠. 아주 그런 트레이닝을 하기 좋은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컴퓨터를 일부러 느리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뭘 쓰냐면 그 URL을 적는 거예요. URL. 성진님이 좀 적어주시겠어요? 요거 있죠? 이 주소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형식의 어떤 정보 포맷을 본 적이 있어요. 익숙한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요? 예, 물론 이게 함정이 좀 들어있긴 한데 얘가 길어서 헷갈릴 건데 이거 뭐 같지 않아요? 이메일 주소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메일 주소 아이디 골뱅이 도메인이잖아요. 그쵸? 똑같은 겁니다. 근데 걔는 이메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요것도 그런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표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할 때 만약에 사용자가 있다면 사용자 이름을 앞에다가 두고 골뱅이를 적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엔터를 누르면 자, 됐어요. 중요한 건다 끝났어요. 중요한 건다 끝났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엔터를 누르면 이제 접속을 지금 얘가 내부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겠죠. 조금 있으면 yes, no를 물어보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내. 프로그래밍 하실 때 이렇게 저는 사실 이미 더럽혀진 편이라서 일단 코딩부터 하는 선코딩 후 생각 뭐 이런 식인데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데 먼저 코딩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처럼 이 돌에다 글씨 새기듯이 예 머릿속으로 충분히 숙고하고 그림 이렇게 충분히 그려서 정말 코딩할 땐 신중하게 코딩하는 게 되게 좋은 습관입니다. 예. 요즘 우리 세태에서는 잘 맞지 않는 방식이지만 자 여기 이렇게 물어보는 요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엑스쉘로 접속할 때 처음 접속할 때 경고창이 뜨면서 알수 없는 호스트라고 떴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의 텍스트 버전입니다. Yes를 누르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접속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분투 IP 이렇게 뜨면 접속에 성공한 거예요. 자, 지금 실습하셔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접속을 끊겠습니다. 자, 엑시트 하면 접속이 끊겨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실습이요. 시작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서버에 접속했고, 그리고 30분까지 쉬겠습니다.